나머지 모듈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레코 티켓, 트래픽은 우리가 국가 교통 인프라, 교통 제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천만 대의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게 이 부분이에요. 트랜잭션은 잘 아시는 부분이죠. 트랜잭션, 그래 모듈입니다. 암호화 모듈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포트는 물류 관련. 얘는 물류 관련한 어떤 제어 시스템. 얘 트래픽은 교통 관련한 제어 시스템. 교통은 사람이 오가는 것이고, 그리고 물류는 물건이 오가는 것이죠. 버튼은 뭐였나요? 버튼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가 입법 인프라. 그렇죠? 반자동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입니다. 백엔더. 그렇죠? 이 정도가 현재 구성되어진 백엔드 부분이에요. 이 백엔드 부분들을 다 이제 프론트로 이제 매칭되는, 이러한 백엔드에 매칭되는 프론트 부분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건 일부예요. 전부 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만큼 컨트롤러가 있고, 그리고 라이브는 지금 생각하지 마셔도 돼요. 라이브는 이따가 다시 우리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템플릿 부분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요 정도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부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봤던, 위에서 봤던 대략 한 20가지, 30가지, 30가지, 한 30 종류 정도 되겠네요. 30 종류 정도의 모듈 각각에 대응하는 UI, VMUI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유저 같은 경우, 유저 개인에 대한 어떤 자연인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이 유저와 관련되어진 일련의 어떤 모듈들, 시스템들 각각을 불러와서 서로 세팅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뭐예요? 테스트를 기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트랜잭션과 티켓 부분에서입니다.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있고 토미 엔터티가 있습니다. 홍길동이 토미 엔터티로부터 김밥을 한 줄 사는 걸로 할게요. 그죠? 김밥. 얘는 김밥을 팝니다. 김밥. 이거 홍길동은 김밥 비용으로서 표준 앞에 T1을 대금을 지급하죠. 그죠? 홍길동과 토미 김밥 사이의 거래잖아요. 그리고 둘 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걸 합시다. 제주도, 홍길동은 한경면에 있고, 그리고 토미 김밥은 한림읍에 있습니다. 둘 다 제주도에, 제주시 소속이에요. 근데 수풀은 한경면 수풀이고, 토미는 한림읍 수풀이에요. 그래서 한림경면 수풀, 그리고 토미김밥은 한림읍 수풀 소속되어 있는데, 얘는 제주도에 소속되어 있고, 제주도 수풀이 되고, 그리고 한림읍도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수풀입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넓은 수풀에서는 홍길동과 토미김밥이 만나는 곳은 제주도 수풀이 되고, 각자는 한경문 수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은 자신의 밸런스 시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지고 있죠. 파이낸셜 리포트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밸런스 시트입니다. 밸런스 시트도 있고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있고 등등 있겠죠.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밸런스 시트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토미 김밥에서 김밥을 사면 비용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을 처리하고 T1이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이걸 전체를 하나의 화면으로 컴퓨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열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브라우저 탭입니다. 그죠? 탭을 14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죠? 14개를 이렇게 각기 다른 탭을 열어놓고 홍길동이 토미 김밥에서 김밥을 구매하는 시점에 홍길동의 밸런스 시트에서 현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빠져나간 것만큼 토미 김밥으로 추가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김밥을 팔았으니까 이익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죠? 토미 김밥이 김밥을 팔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업허가라든가 뭐 위생허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서티피킷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죠? 김밥을 홍길동이 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서 보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곱팡이 개입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김밥을 홍길동한테 팔았는데 한 줄에 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김밥 한 줄에 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가격인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듈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정상, 비정상 판단을 하는 결과가 normal, abnormal 표시되겠죠. 이 창에서. 그죠? 그래서 탭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의 탭이 각기 다른 정보를 동시에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트랜잭션을 여기서 실행, 여기서 트랜잭션 오른쪽 터미널 열고 트랜잭션을 실행할 거예요. 실행하면 실행자는 즉시 여기 각각이 열리는 탭에서 우리 트랜잭션이 처리된 결과를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여기 기본적인 테스트입니다. 여기 끝이, 이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한경 홍길동에 관련해서는 한경면 수풀에 기록이 되고 토미 김밥에 대해서는 한림업 수풀에 기록되죠. 그죠? 서로 다른 수풀에 기록이 되는데 그 수풀에 기록된 내용의 해시가 스테이트 수풀로 전달되고 스테이트 수풀에서 여러 수풀들의 해시를 모아서 하나의 해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네이션 수풀로 전달하게 되고 네이션 수풀은 똑같이 글로벌 수풀로 전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해시들이 체인을 구성하잖아요. 이 해시가 체인으로서 발생하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경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한경면 입장에서는 T1을 예를 들어서 T1 100을 지급했다. T1 100이에요. T1 앞에는 샵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만큼 지급을 했습니다. 100립을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한경면 입장에서는 100립이 빠져나간 거죠. 마이너스 100립이 될 것이고 한림업 입장에서는 플러스 1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경면 수풀의 마이너스만큼 한림업 수풀의 플러스가 서로가 매칭이 되어야 돼요. 매칭이 되어야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매칭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칭이 된다는 말은 한경면의 마이너스가 한림업의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제주도 수풀에서는 이게 쌤쌤이 제로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된 것이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된 것이 여기서 플러스 되어서 그것이 그 위 상위 계층 제주도 수풀인 여기서 다시 제로가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상황. 그것을 다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볼 겁니다. 만약에 토미 엔터티가 김밥이 아니라 자동차를 파는 회사예요. 자동차. 그리고 소속은 서울시 동작구 소속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서울시 수풀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마이너스 된 금액이 여기서 플러스 되는데 그것이 합쳐지는 것은 어디서 합쳐지게 되나요? 네이션에서 합쳐지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는 지점.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볼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토미 엔터티가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미국 자동차예요. 그래서 테슬라다. 테슬라는 어디 소속이냐니까 뭐 워싱턴 시의 무슨 오렌지 카운티 소속이다. 그죠? 여기는 워싱턴이다. 오렌지 스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둘 사이의 거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지점 어디죠? 그것은 여기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경우를 넣어서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곳이 정확하게 반영되는지를 체킹할 겁니다. 그게 시뮬레이션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면을 넓게 잡고 이게 컴퓨터 화면입니다. 이게 제 컴퓨터 화면이고 여기에 탭을 4, 4, 16, 16개의 탭이죠. 16개의 탭을 넣어서 그리고 지금 거래를 하나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래를 다양한 종류의 거래를 수백 건, 수천 건 혹은 수만 건을 돌릴 거예요. 수만 건을 돌리게 되면 그 수만 건이 제각기 여기 다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쭉쭉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뭔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시스템이 홀팅다운, 멈추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합니다. 자, 여기에 동작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동작하도록 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봤던 이 전체 백엔드 모듈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되겠죠. 하나의 어디? 서로 물꼬리를 물고 물릴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다 구성을 합니다. 전체가 다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모든 데이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자,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하나만 더. 블록체인과 오픈에시의 차이점. 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은 여러 장부가 상호 모순된 사실을 기록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진짜가 무엇이냐? 진짜를 판단하는 방식이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마이닝된 장부는 반드시 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이걸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얘기하죠. 그죠? 삽질을 가장 많이 한 장부가 진짜 장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거짓인 장부들이 무수히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장부들은 마이닝 체인, 블록체인화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체인이 될 수는 있어요. 체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지속 가능한 체인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방식이에요. 근데 오픈넷은 어떻게 되나요? 오픈넷은 오직 하나의 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참인 사실만 장부에 기록될 수가 있어요. 이게 블록체인과 오픈넷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거짓인 정보는 기록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짓인 정보가 기록된다는 말은 무슨냐면 이 시스템이 홀팅 다운 되는 거죠. 시스템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시스템이 홀팅 다운 되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홀팅 다운 합니다만은 실제 우리 시스템 내에서 상용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그런 부정확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글의 정보는 우리 이 수풀에 기록될 수 없도록 수풀에서 차단을 합니다. 그것이 오픈넷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블록체인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점을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문제 GitHub에 251번 올라가 있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 내용들을 불러서 백엔드 모듈들, 우리 이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응해서 프론트엔드 모듈을 일정 부분 구성을 했어요. 뷰라든가 다음에 템플릿이라든가 일정 부분 구현한 부분 있죠. 어떤 부분, 특히 유저 부분이죠. 유저 부분하고 그리고 엔티티 부분, 요 두 가지,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트 부분 있죠. 파이낸셜 리포트 부분, 요 부분들, 갭 어카운트도 있네요. 갭 어카운트, 여기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리고 실제 요것들 시연을 하나씩 하나씩 시연을 해나갈 거예요.